노장철학 오늘 제19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장 정치철학 부분입니다. 오늘은 118쪽. 여기 보시면, 다투지 않는다, 부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 그랬을 때, 첫 번째 지금 써놓은 것이 낮은 곳에 처함입니다. 낮은 곳에 처한다라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항상 낮추는 겁니다. 최상의 물은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우면서 다투지 않고 사람들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대국이라는 나라, 소국 대국 이렇게 하고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과 조금 자리가 높아졌을 때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 있는데 그것의 결과는 분명히 이제 완벽하게 다릅니다. 서로 대조돼요. 그래서 물은 항상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낮은 곳에 처하죠. 그와 같이 통치자는 항상 자신을 낮은 곳에 처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은 낮은 곳에 처하죠. 119쪽에 보시면 모든 만물에 이로움을 준다. 왜 그런가? 낮은 것이 높은 것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그 낮은 밑바탕부터 이렇게 쌓이는 것이지, 하늘 위에부터 이렇게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뭔가, 백성들이 없으면 국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백성들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것은 항상 근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기초로 하기에 호왕은 자신을 고, 과, 불곡, 자신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거예요. 천한 걸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 보시면 과인, 뭐, 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너무 말로만 그래서 씨가 먹히지도 않는 얘기지만 군주가 하는 것들은 다 원래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백성이 없으면 군주니 귀족이냐는 존재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없는 거라면 올바를 수 없고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119쪽, 120쪽 계속 거기 써놓은 거예요. 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포용하는 거. 지금은 인간 역사는 그러지 않죠. 강대국들이 항상 등쳐먹고 지금 수준 이하의 중국 보세요. 아주 후진국입니다.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폭력 많습니다. 저런 나라는 오래 못 가요. 근데 중국은 그런 문화가, 못된 문화가 있어요. 그 중화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버리지 못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은 세계 패권은 절대 못 합니다. 힘으로는 오래 못 가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두 번째는 인위적 가치를 벗어나라. 불인,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런가? 첫 번째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라는 것은, 인위적 가치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건 항상 이렇게 뭡니까? 시비 선악처럼, 이렇게 두 개가 짝으로 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도덕관념을 선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정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은 다 쳐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인간이 만드는 가치를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위적 가치들은 언제나 상반된 것을 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 긍정, 하나 부정한다.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풀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풀강아지로 여긴다. 풀강아지로 여긴다라는 것은 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라는 인간적인 가치 규범을 벗어나서 바라보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도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게 다 편견이거든요. 장자에서는 그걸 성심이라고 쓰는데 이루어진 마음, 이룰 성자, 마음심자.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자기하고 뜻이 같으면 좋다라고 하고 뜻이 다르면 나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반대하고. 근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은 사람들 중에 보면 요즘 흔히 이렇게 쓰는 말들 있잖아요. 해충. 해로운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해충이라는 게. 바퀴벌레도 있고, 뭐또 모기도 있고 그러는데. 모기나 바퀴벌레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해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기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해충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 김기랑 교수 글처럼 도덕의 차이는 관념의 차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이 다른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통용되는 도덕이 지난 19세기 조선시대에 통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일부일처제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도 아니에요. 4,50년 전만 해도 첩거리고 산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간통죄 없어졌지만 남녀 요즘 바람피고 하는 거뭐 첩거느리고 뭐 세컨드 뭐 남자친구니 뭐 여자친구니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100년 전에는 남자 하나가 그 첩거느리고 다니는 거 보통이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고 옛날에. 근데 모계 사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한 여자가 그 형제들하고 다 결혼해요. 우리의 지금 도덕관념으로 보면 끔찍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도덕이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오히려 모계 사회에서 그렇게 한 여자와 한 형제들이 다 결혼하는 제도 훨씬 그게 안정됐습니다. 폭력 쓰지 않고.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집단혼 같은 것도 있고. 결혼제도로 지금 얘기 드렸는데, 이게 다 도덕관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바뀌어요. 농담식으로도 이제 얘기하고도 그러는데, 몰라요. 50년, 100년 뒤에는 동성애가 기본 틀이 될 수도 있어요. 이성 간에 결혼하는 것을 기이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지금은 도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관념하고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지만, 그 다른 모습이 왜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왜 이것이 논의가 되는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은 할 필요가 있어요. 동의는 못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죠? 특히 그 종교가 문제입니다.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들. 유일신 종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종교예요. 잘 믿어야 합니다. 종교를 믿을 때. 그 잘못 믿어버리면 광기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종교라는 건다 믿음이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100%.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게 다, 그것도 제가 볼땐다 근본적으로는 도덕관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 폭력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아를 보세요. 친친존존. 자기들 혈연적 관계를 중시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신분 질서를 이제 강조하는 게 유학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노자는 무친을 주장해. 천도는 사사로이 친애함이 없고 항상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 군주가 정치를 하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재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군주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모든 조직이. 모든 조직에서 윗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기 과 또는 자기가 그 담당하는 쪽에서 그 사원들, 직장인들에 대해서 공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지배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논리는
그 시답잖은 권력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옛날에 한번 어떤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대학 교수 죽으니까, 아이고, 자리 하나 났네, 그러더라고요. 사람 하나 죽으면 교수 자리 하나 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죽으라고. 이게, 이거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저놈을 죽이라면 다 죽일 거예요, 지금 모습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삿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장자글도 인용해 놨지만, 우리들 자신도 결국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이 세상에 잠깐 와서 여기 살다 갈 뿐이에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삶을 스스로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가치에 빠져가지고 온전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다 죽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여기 120쪽 보시면 22쪽, 오직 다투지 않음으로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나이가 공정한 무위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다툴 뜻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하고 어떻게 다투어야 할 방법이 없는 게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뭐예요? 비슷하니까 싸워요. 한쪽이 화를 내니까 그 화를 내는 상대방에게 내가 또 화를 내니까 그 비슷한 수준이니까 싸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른쪽 방을 때리면 왼쪽 방을 내라.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항상 들었던 말이니까 쉬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른쪽 밤을 때렸을 때 왼쪽 밤을 댈수 있는 그거는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진정으로 용감함이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나도 못해요.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내 자신도 못할 거예요. 누가 오른쪽 밤을 때리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주먹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만큼 수양이 안돼 있고 공부가 안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치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넘어서서 공평 무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고 버리는 사람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함으로 버리는 사물이 없다. 그래서 나하고 뜻이 다르다 해서 죽이고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오직어면은 뭐예요? 임금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꼭그 지적을 하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군주가. 왜냐하면 군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 앞에서 신하들이 임금이 당신 잘못했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임금은 착각을 해요. 자기 권력이 믿고 자기는 항상 잘한 것처럼.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 지금 자본주의가 왜 끔찍한가? 자본주의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지금 다 지금 자살하고, 요즘 내가 읽는 자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숙자들 관련된 거쭉 보고 있는데, 지금 노숙 길에서 이렇게 정말로 짐승같이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죽어나가도 가족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전혀 방치해버립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여기처럼 사람을 잘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입고 쓰고 하는 것들 있죠. 모든 물건들, 그 사물들도 그러고. 요즘 하나의, 그게 뭐죠? 어떤 흐름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렇게 살다가 새로 큰 아파트 이사 가면 이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물건 다 버리고 가버린다면서요? 분명히 쓸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기 싫다고, 뭐 싫증 난다고 해서 이사 가면서 싹 버려버리고 새거 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어느 시대나 지금 필요해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검소하다는 건 부족해서 검소한 것보다도 남으면서도 항상 검소한 거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우리 사회 또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관심 가질까요? 전혀 무관심할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살아있고 죽고 하는 순간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내성회향이에요. 중국 철학 얘기할 때 항상 내성회향 얘기하는데, 안으로 성인이 되는 거, 밖으로 왕도 실천하는 건데, 이게 장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장자 천하편에. 중국 철학 유가, 도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다라는 말을 뭐 고상하게 뭐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매일매일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 군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임중이 도원이란 말 있잖아요. 맡은 바 책무는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공부는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나요.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왕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 책무예요. 안으로, 이것이 안으로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이거는 밖으로 배운 사람들의 사회적 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하는 것, 나아지도록 해가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그걸 안 하면 지식이라고 할수 없고, 선비라고 할수 없고, 사대부라고 할수 없어요. 요즘 대학에 선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제8장 부분이 있는데, 제8장은 노자의 사회철학이에요. 여기 8장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 부분, 마지막 9장 소국과미 부분 얘기하고 노자철학은 끝내도록 하겠는데, 이 8장의 노자의 사회철학 부분은 그냥 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민주사회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옛날 왕조시대에는 임금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군주한테 모든 걸 내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 자세, 우리가 한 행동들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올바르게 살려면 언제나 뭐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3쪽에 보시면 스스로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인용한 글이 쪽 50조. 삶을 따르는 무리가 열의 셋이고 죽음을 따르는 무리가 열의 셋이고 사람의 삶을 따르다 죽을 곳을 가는 자 열의 셋이다. 왜 그런가? 삶을 너무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올바른 삶을 소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길로 가는 녀석들도 있어요. 지금 애들, 사고치는 애들 보세요. 청소년 범죄들 보면, 그런 애들이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은 적어요. 못된 길로 이미 들어가 버린 애들이라고요. 물론 그 애들이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 더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 사고치고 오는 녀석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순박한 애들에 비해서 바르게 살 가능성은 적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젊어서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젊어서부터 맨 꼬장꼬장거리고 사고치고 하던 인간들이 그렇게 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젊어서부터 이게 뭐예요. 힘들고 그 괴로운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오늘 인터넷 신문에 나왔던데, 전남대생 그 길거리 청소하고 오는 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나이 먹어가도 그런 올바른 길로 살아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은. 물론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다 보면 마음이 삐뚤해지면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은 바른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 자기 삶을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 그냥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얘기만 할게요. 삶은 검소하게, 소박하게 사세요. 쓸데없는 거 욕망 채우려고 하지 말고, 뭐 요즘 뭐 대학교에 뭐 주식 투자하는 뭐 모임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큰 돈을 하루아침에 벌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왕창 쓰고 뭐 난리 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뭐 자살하든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이 말들이. 검소하고 겸허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들이 낮추고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세 번째가 무사 있죠. 사욕, 삿된 것을 갖다 적게 한다라는 거. 앞에 걸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라면 삶에 있어서 쓸모없는 그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얘기들, 자기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글은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9장, 마지막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네.